안녕하세요. 게임 찍먹 전문 엠노잉입니다. 오늘 제가 찍먹할 게임, 찍먹하고 소감도 남길 게임 웰컴 투 파라다이즈입니다. 자, 이름이 좀 특이하죠? 파라다이즈, 파라다이즈.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단어 가지고 치는 장난에 가까운데, 어쨌든 이 게임 제가 그 찍먹 플레이 하면서 소감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게임은 How to Survival 시리즈를 만든 개발사에서 내놓은 게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좀비 사냥,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한 크래프팅, 뭐 이런 과정들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만 거기서 특이하게 이렇게 좀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어요. 아주 특이하죠? 네. 이게 처음에는 조금 특이했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좀비가 알아서 우리 편이 돼서 잘 설쳐준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순간이동. 아, 이쪽으로 해서 숲 중심부로 뿅.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글화가 돼서 출시된 게임인데, 일단 목적지를 향해서 좀 더 가보자고요. 초반에는 레벨이 낮아서 좀비를 한 마리밖에 쓸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증가하게 되는 구조죠. 저렇게 외형에도 이렇게 조금 강함이 느껴지는 좀비로 만들고 싶은데, 이러려고 하면은 여러가지 이제 추가적인 레벨업, 그 다음에 장비 제작,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요 밑으로 가는군요. 라이트가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저기 동물들도 사냥해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쪽이군요. 맵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포인트가 저 아래인데, 페드로를 찾으래요. 페드로. 오, 공격! 공격해! 공격! 자, 공격하죠. 요런 식입니다. 으쌰! 으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장비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런 식으로. 그 단순하게 장비를 하나 모아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개의 장비를 모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100%가 되면 그 다음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아이템을 여러 개를 모아야지, 그렇게 이제 꾸미는 아이템으로, 쓸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발전하는 거죠. 잘 싸운다. 이게 뭐지? 상호작용. 맙스, 뭐죠? 기록보관소. 정서적 지원 정보. 정서적? 메뉴 설정을 열어서 잘생긴 좀비 하나 붙여놓고, then order it to heal you while in combat and to collect items while out of combat. 그렇죠. And that's it. 아, 지원해 주는 친구. 해보서도 옮겨 준대. 좀비를 타야 되는 거야. 지금 플랫폼은 플레이스테이션 5입니다. 자, 일단 좀비 안장을 모으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목적지로 계속 가야겠죠? 어, 이거 뭐지? 아, 좀비 안장이 25%. 그러니까 100%가 돼야 공격에 쓸 수 있습니다. 좀비들이 좀 있는 듯. 자, 수영. 오, 오씨. 은근 안 맞을 것 같으면서 잘 맞아요. 자, 저쪽으로 가고, 난 이쪽으로 갈게. 어, 지금은 레벨이 조금 낮아서 좀비가 그래도 잘 싸워주는 편인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고장난 친구군요. 고장난 친구에게는 한방. 야, 데미지 아주 막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자, 내려가 봅니다. 일단은 페드로를 찾죠. 달리기는 동그라미 버튼입니다. 누르고 있으면은 되고, 한 번만 누르면 회피 동작으로 연결됩니다. 게임은 현재까지 느낌은 소소해요. 뭐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ow to Survivor의 느낌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대에 안 맞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좀비 게임은 언제나 환영 아닙니까? 그죠? 빠세이, 빠세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다 죽여버리자. 어? 아, 죽여버리자고 뭐. 피해. 어차피 죽여서 레벨업 할 건데, 뭐. 그죠? 좋아요. 그러니까 하우 투 서바이벌의 어떤 요소들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제작 크래프팅 기능도 그대로 살리면서 좀비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요소를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제가 스팀판도 체험판으로 해봤지만 훨씬 플스판이 부드러워요. 이 어이없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훨씬 플스판이 조작도 안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안장 나왔으니까 제작으로 해서 일단은 지금 보면 롬봇의 표적이 되는 건데 좀비를 믿을 만한 종마로 삼아. 하여튼 미국 사람들 말 좋아해요. 완전 우마무스 애들이야. 옛기사들이 영광이 누리는 시. 자,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치료 이런 식으로 비전투 전투 이런 기능인데 비전투 도중에 치료를 해주고 그죠? 전투 도중에는 도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쏠쏠해요. 오히려 신기하게 조작이 더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이게 솔직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플스판이 훨씬 조작이 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기합니다. 우선 화살도 좀 만들어놔야죠. 활의 효용성을 증가한다고? 화살인데? 이건 세네볼트고. 아, 사실은 이걸 먼저 만들었어야겠네. 총알은 나중에 만들고요. 그렇죠? 지금 충분하고 그 다음 스킬 안정적인 탑승. 아, 이거 탈 수가 있구나. 올드 디거 우물량. 오케이, 지금 이제 1포인트가 남았는데 집요한 오케이, 생명력 올려주자. 아, 좋습니다. 뭔데? 안 타는 게 좋아요. 안 타는 게 좋아. 타는 건 빠르기만 빠른데 빠른 건 좋은데. 빠른 건 좋은데. 도지가 가능해. 점프가 가능해요. 그 뭔가 공격은 그 우리가 진사공상 생각했던 것처럼 막 엄청나게 좋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격 자체는 조금 한계가 있네요. 오. 오오오. 자, 나 내릴게. 자, 싸워라. 자, 머리 깨버리자고요. 짜식아. 오해 났어요. 아, 그래도 인상적인 플레이였어요. 그러니까 좀비 그 말을 타고는 정말 이동에 쾌적화된. 어씨. 한번 모을 때는 방향이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옛날 이 How to Survivor 그 개발사가 은근 타협점이 별로 없어요. 어, 선생님 누구시죠? 혹시 당신이 Pedro? How did you manage to make it here? You're looking for a weapon. Good time. 본보시 고장 났군요. My Zombot. 예전에 시켜주긴 너무 세 보이는데. 혼동하시군요. Teach them some manners. I'll let you take their weapons if you finish them off. 주인공 머리에 저거 나름 헬멧입니다. 아, 좋다. 이렇게 회복을 시켜준구나. 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데들 잠깐만 여기만 좀 보고요. 뭐가 있나? 어. 살려줘. 아이고. 와. 엄청 겁나 강하네요. 처음부터 아예 뚫지 못할 거라면은 아예 못 뚫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어? 즐기랄? 어이씨. 어, 우리 좀비. 즐기랄, 내 좀비. 내 좀비 어디 갔어?
내 좀비 어디 있니? 풀어줄 필요 없고. 어? 어디 갔을까요? 좀비 친구를 찾으러 좀 가야겠는데? 어, 나 나무도 없어. 오우씨. 어? 아, 무기를 이렇게 샘으로 바꿀 수 있구나. 아, 좀비 어딨지? 좀비 좀 돌려줘요. 나 좀비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 오, 왔다. 오우씨. 부활하나 봐요. 자. 장난치지 말고 원래 목적지대로 좀 갈게요. 바로 레벨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제가 좀비가 떠나고 나서 목이 잠겼어요. 너무 슬펐거든요. 아주 에리 새드했어요. 아주 아주 새드했어요. 몰라, 일단 빨리 달려. 야, 나 이거 역대급 승마감인데. 자, 내려. 히어로 랜딩입니다 나름. 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좀비도 때려잡으러 가자고요. 좀비도 레벨이 오를 것 같은데. 우선 늙은이. 자, 공격. 오, 총을 쏜다니. 처형. 어이씨. 오, 얘네들은 좀 튼튼한데? 자, 됐어요. 어이구, 씨, 총이. 자. 아, 이런 식으로. 어. 아, 총알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제작 바로. 어. 대장전. 으이씨. 오. 자, 총이 생기니까 그나마 조금 좋아졌지만 우리 좀비는 또 죽었어요. 어딨어? 도망갔나? 야야야. 아이스 헤드샷. 아, 조준하고 조준하고 시간 파일론을 파괴하라고? 파일론이 뭔가 날라오는데? 어디가 파일론인거야? 이거 활성화 시켜놓고 이따가 리스폰을 여기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 회복하고. 오. 와, 이게 파일론인가? 오이씨. 에이, 좀비들이. 아. 야씨. 얼택이 없는데? 와씨, 세요.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대장전. 와, 이거 총알이 부족해서. 넘어졌어. 넘어졌을 때 머리 깨고. 총알을 왜 안 떨어뜨리니? 어이. 오케이. 짜시가. 그럼 파일런 쪽으로 빨리. 아, 얘는 어떻게 살릴 수가 없네. 부활. 살아나. 그렇지. 빨리 와.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다. 공격. 집중 공격. 집중 공격. 어, 이거 생각보다 조금 어렵네. 오케이. 자, 이제 무기. 요런 거 총알이 쓸려나? 일단은 시켜놓고. 어, 고마워. 회복도 시켜주는 아이 착한 좀비. 제가 만난 여태껏 가장 아름답고 착한 좀비입니다. 자, 최고 득점 존버.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영상 나오면 보기 나쁘진 않네. 표적 좀비. 어? 공기권 총을 장착하고. 오. And that's it. While the zombies try to hit the bullseye, it's your zombot who's driving them. 총 쏘는 거 보세요. 아, 웃긴데? 괜찮은데? 하다 보니까. 나는 스팀판할 때 진짜 별로였거든요. 일단은 회복도 땡큐. 저 아저씨랑 대화를 좀 해야 되니까. 배드롤? 뭐야? Thank you, kiddo. I didn't have enough bullets to finish him off, but otherwise I most certainly would have. 백내장 때문에. Cataract won't stop me hitting the bulls. 아이런 한 장 해주신다고요? Anyway,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꺼지세요. Can I sign you an autograph for your trouble? What? 날로 먹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I'm the most famous, the most celebrated, and the sharpest of all sharpshooters in the history of circus, kiddo. 어쨌든. I'm Pedro the Great. 뭐라도 일단 그냥 뭐. Because I like you. Here's a little tip from Uncle. 처리하는 게 최고. Zombies start to swarm when you try to run. 당연한 얘기를. 이분 뭐 약간 사자 냄새 살짝 나는데. If you run, you're as good as done. A quick punch. 그래도 이제 자기네 좀비들을 전부 다 저렇게 총 쏘는 좀비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나름 또 그죠? 한자 앞줄 다리를 수리하라고 여기서 한바탕 난리를 쳤고 지금 이제 여기로 이제 순간이동할 수 있는 건 준비가 됐죠? 그러면 이제 저희 제작으로 가서 총알, 총알이 너무 없어요. 그 다음에 상자 이게 몇 이게 어떤 게 몇 개가 필요한지는 좀 봐야겠어요. 장전 총알 아껴야겠다. 그죠? 올라가 보죠. 이게 초반에는 그래도 좀비들이 약해서 어쨌든 일반적인 공격이나 이런 걸로도 잘 넘어졌는데 뒤로 가니까 진짜 뭐야. 오오오오. 자 처형 좋아요. 아니 죽였는 머리 터졌는데 뭐 굳이 좀비가 도망가고 있어. 죽였니? 어디 갔어? 가끔씩 좀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요. 아, 환자 3개.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제작에서 이거 3개. 그 다음에 밧줄 2개죠. 3개 만들어버려. 야, 피곤한데? 잠깐만요. 해 바꿔서. 총사 아 저게 또 나오는 데네. 아 장전 아 비켜봐.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됐죠? 다리 수리 수리하자마자 즐거운 친구들이 헤드샷이 나올 정도 타이밍이 되려면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네요. 야 쟤네들은 조금 그죠? 오 조금 조금 야, 무기 일단은 이 부분을 교체? 아하, 요렇게. 오케이, 좋아요. 이제 좀 화끈하네. 이제 좀,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환자 제작은 6개를 더 해야 되니까. 마시기? 뭐지? 뭐가 있는데. 조금 좁아요. 길이 좁아. 아, 물 마시는 거야? 먹어도 되나요? 여기도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죠? 뱃들은 틀리지.
오호. 홍아리 막. 나. 야, 이거 부숴야지, 임마. 오, 확실히,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막. 좋습니다. 물 먹어. 어! 오씨야, 피했어요. 오! 일반 공기 펌프식 연발총이에요? 야씨, 좀. 좀 센데? 어떻게 이렇게 좀비가 나오는 이상한, 이런 게 고장이 났다는 그런 의미겠죠? 아몬을 많이 모아야 돼요. 파. 뭐야, 쟤네도 왜 저래. 뭐야. 야야. 본의 아니게 주인공 무상 찍었어요. 어. 자, 좀비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닌가? 내 좀비가 죽어서 그런가? 오, 죽었어. 제기랄. 바로 살리는 방법이. 회복 좀 해줘. 자, 저 나팔수 저놈이 이놈이 오씨, 오 뭐야 게임이 오씨, 얘가 문제네. 야, 야, 난이도가 이제 제법 있네. 그만 불러. 이. 자, 고무라고. 그렇지.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어야 돼. 홈런 좋아요. 야, 씨. 회복 좀 하자. 야. 게임이 쉽지가 않네요. 은근 어렵네. 장전 시켜놓고 총알도, 총알도 지금은 조금 제작을 좀만 더 하자고요. 오케이. 아, 이게 헤드샷이 또 무조건 나지도 않네. 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인벤토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요런 거는, 요런 거는 테머로 자동사님. 어, 아, 뭐 또 한 번에 다 자동사님 다 분해버리네. 공렬 됐어요? 오, 그냥 쓸모없는 잡동사님만 분해를 해서 제작할 수 있는 재료화. 오케이. 어, 이건, 이거는, 어, 좋네. 이거는 나쁘지 않네요. 여기, 자, 세이지다. 어, 회복약. 어? 많이 주워놔, 이제. 자. 자, 9개만 더. 좋아요. 타자. 아까보다 좀 튼튼한 아이예요. 얘가 살이 쪘어. 토실토실해. 오, 뭐가 있다. 오씨, 히어로 랜딩. 샥. 어디 이거 히어로 애가 있어요? 이게 내가 히도르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막 공격을 남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어휴, 숨 좀 쉬자. 나이스, 나이스. 나보다 총을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근접을 해서 엉성하게 데미지 줄 바에는, 그죠? 차라리. 이거, 야, 이거 같이 보시자. 어, 이렇게 근접할 때는 또 근접으로 바꿔주네. 센스 있네. 어쨌든 좀비가 계속 생성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 주인공 막 무쌍 잘 찍어요.
이제 이쪽 공간을 보니까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면 나무로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자를 만들기 위한 얼목장에 가까운 거죠. 오케이. 이제 판자를 6개 제작하자고요. 7개가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그 다음에 이제 금속판하고 못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지도 뭐 가운데로 어쩔 수 없어 들어가야겠네.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어이씨 좀비? 아니 그 쪽제비 좀비예요? 좀비야? 아니면은 그냥 쪽제비가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날 먹는 건가? 저건 뭐죠? 이게 뭐야? 호불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탕! 헤드샷도 거리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배트나 이런 것도 그러면 얘네가 문제네. 얘네가 좀 세네. 그죠? 어쨌든 사람이 조금 강탄가 보? BTS? 부셔라. 인용하는 느낌이네요. 참고로 이 게임 패드가 있으면 로컬로 인용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어차피 부셔야겠네. 지금 이걸 찾으려면, 그죠? 못하고. 그럼 좀비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부시는 걸로. 근데 탑승은 재밌긴 한데, 그렇게 막 추천하기 좀 어렵네요. 위험해요, 생각보다. 탑승 상태에서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죠? 됐어. 이러면 이제 그, 이 구역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 또, 오씨. 크리티컬 났어요. 좋아. 자, 싸우고 있어. 나는 이걸 부셔버리겠다. 오, 뭐야? 다 한다니까. 근데 한두 마리만 더, 한두 마리 정도만 돼도 조금 많이 든든할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테이프, 덕테이프. 잠깐만, 이건 이제 무기를, 이게 좀비는 이렇게 돼 있는데 무기를 펌프식으로 바꿔주고, 그죠?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비 표적으로 바꾸자고요. 그러면 이제 도발 요소가 들어가는 거고 회복은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치료, 요 부분은 뭐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전투 중에 도발,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좀 잡는 거죠. 오케이, 좋아. 여기서는 생각보다 아이템 많이 못 얻었어요. 금속판이 지금 중요한데, 금속판. 와, 이게 사실 그냥 좀비랑 같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온 동네 그냥 싹쓸이 무쌍하는 게임에 가까워요. 보물. 금속판이에요, 중요한 건. 얘가 문제예요, 얘가. 시끄러워. 이렇게 불러내는, 그, 트럼펫으로 불러서 오는 애들은 약해요. 그죠? 얘가 문제죠, 얘가. 그럼 요 주변에 있을 거라는 건데. 그렇죠. 이럴 줄 알았어요. 우선 이거부터 부셔야 돼요. 나중에 어차피 노래 아 이렇게 되면 알아서 금속판은 획득 찢어진 천도 획득. 와 저 혼자 불상 찍고 있어요. 나는 여기에 머리
재밌는데? 이게 조금 처음에는 이게 스팀판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스팀판은 비추예요. 조작이 훨씬 플스판이 편합니다. 신기해요. 사실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헤이샷. 오, 뭐야? 어? 프로펠러? 오. 오호라. 별 신기한. 자, 폴. 어? 자, 지금 살려야죠. 일단 지금 살리는 게 안 되나? 아, 지금 만들어 놔야죠. 자, 살아나봐. 얘네도 죽으니까 잠깐만요. 일단은 대비를 좀 하죠. 스킬 안정적인 탑승은 필요 없어요. 생명력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이동식 병원. 어? 화려한 마무리. 자폭 필요 없고. 집중 사격. 근거리 피해 증가. 오케이. 아,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낫겠죠? 오. 특이해요. 오, 씨. 별 신기한 좀비가. 오, 씨. 죽어. 여보. 음성판. 부스터. 야, 쟤는, 이거를. 이거를 지금 60% 모았어요. 70% 모았어요. 이게 뭘까요? 표시는 되는데 아직은 일단 회복 붕대가 좀 강해져야겠는데. 더 가보죠. 아이씨,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이제는 너도 통을 좀 바꿀 수밖에 없겠죠. 야구 배트 데미지가 금속관 무기 이해 장착. 자, 이렇게 되면은 잡동사니는 싹 분해하고. 어? 지금 금속판에 지금 아홉 개가 뭐지? 우와, 이 뭐야? 숲속 공동묘지. 와, 이런 건 좀 무서운데? 탕. 아, 이거 근접 사격. 오케이. 이해했어. 우샤. 잘했대요. 자, 우선 내려가야겠어요, 그죠? 지도를 보면 지금 금속판을 모을 수 있는 위치들이 사실 정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 무리해서 밖으로 이렇게 돌면은 어쨌든 빡센 애들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사태가. 어? 저 뭐야? 아, 배트 챙겨놔야죠. 배트에다가 제조 뭐 이런 거 해서 못으로 막 해서 데미지를 높이는 그런 단계도 있을 것 같아요. 강화하는. 오우씨. 얘네들은 무지구나. 와, 기분 나빠. 보십니다. 금속판. 아, 잘한다. 빨리 좀만 참고 있어. 누군 거야?
어, 일어나는구나. 대세요. 금속판이 한 개가 모자라네. 아, 금속판 많이 필요하네, 오늘. 그죠? 저는 이상한 철 가는 부분에는 금속 재료들이 있기 마련인데. 여보. 우리 좀비는 아직은 튼튼해요. 아, 이쪽. 이쪽. 다리 연결되는 부분 쪽으로 가보죠. 오씨. 와, 니네 은근 기분 나쁜데? 아, 필요 없어요. 역시 파워샷이에요. 됐어요. 씨. 야, 씨. 어떻게 좀비들이 사람만큼 난이도가. 이제 여기를 수리를 하려면 지금 밧줄이 필요해요. 여유있게 제작해놓고 판자도 조금 여유있게 제작을 해놓자고요. 그러면 소리가 바로 될 테니까. 이거 나 쫓아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왜 이래? 어? 왜 이래? 아니 얘네들도 좀비가 된단 말이야? 그 제가 알기로는 강아지하고 이제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거든. 오, 튼튼한 거 보소? 오씨. 슛! 와. 이게 뭐 이렇게 튼튼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곰으로 먹고 있는 거야, 얘네들? 와. 음속판 하나 얻으려다가 막 호름을 짓게 생겼다. 자, 이건 열어보죠. 이런 것도 좀비한테 열라고 해야 되나? 헤드로의 황금 나이프. 오, 아, 여기는 특수 아이템 없는 찬스였군요. 헤드로의 황금 나이프. 야, 이건 헤드로 갖다 주면 좋아하겠네요. 또 온다. 좋은 수비에요. 고물 하나 모으겠다가, 씨. 하나는? 국제비. 이 동물들도 감염이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신기해요. 우선, 지금, 중앙으로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아까 고쳤던 데니까. 금속판 하나가 이렇게 골치 아플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물 그만 마셔. 뭐 온 김에 좀 마실까요? 이야, 뭐 물을 어떻게 떠서 먹는 거야? 수리. 수리는 무조건 해놓죠. 금속판만 모으면 되니까. 이제 여기 위로. 좀비가 보이나? 오이씨. 또 얘네들. 역시. 뭐든지. 오씨. 오히려 또 플라잉 좀비예요. 기분 나쁘게. 으쌰. 한번만 더. 좋아요. 금속판. 됐어. 드디어 쉘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와, 이게. 후반 튜토리얼이 어마무시하게 기네. 파일런도 만들 수 있고. 자, 이제 어디다 건설하라는 거야? 쉘터를. 그냥 막 지으라고? 공동묘지. 그래도 좀 안전한 데로 가서 해야 되니까. 그죠? 돌아가죠. 신규 좀비 장비 부스터. 아니, 안전한 데서 해야지. 뭐 여기 뜬금없이 쉘터를 만들어서 뭐 하겠다고. 그죠? 즐거운 나의 집으로. 고고고. 이럴 땐 타도 되겠죠? 와. 와. 아, 안장 안 되지? 아이, 은근 귀찮네요.
좀비 좋아요. 으이, 그치. 그렇죠. 여기도 뭔가 얻을 수 있는 건데, 이미 제가 한 방 싹 쓸어간 것 같아요. 아래쪽에 뭐가 있나? 이게 뭐야? 물. 일단 물 마시면은, 별거 없네? 자, 붕대. 뭐야? 갑시다. 저 거위들이 어디서 기습을? 와, 새도 잡았어요. 나 새를 엉덩이로 때려 잡았어요. 쩌는데? 이제 쉘터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얘 이제 이 라인 반경은 조금 힘들 거고 나중에 페드로한테 올려줘야 될 텐데. 그죠? 저쪽으로 좀, 이건 뭐야? 안장인가? 그렇지. 어이구야. 뭐, 죽는 게 많아서 즐겁긴 하네요. 은근 폐지 죽는 게임. 그죠? 저기는 아까 이제 지나갔던 데니까 요 아래로 가야 돼요. 쉬잉 하고 날라갑니다. 그냥 쉘터의 조건이라는 게 많이 없나 봐요. 그냥 단순한가 봐. 복잡한 조건이 없나 봐요. 그러면은 우선 쪽 근처에다 쉘터를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요. 찝찝해 보이지만 우선은 건물 탭으로 가서 숲 밖에서는 건물 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지금 숲 밖에서는 못 만든다. 밖에서는 못 만든다? 무슨 말이지? 이게 되는 지금 재료가 없다는 거야? 어디서 쉘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도 이게 차라리 위치를 지도에서 좀 찍어주면 오히려 편할 텐데, 여기는 이런 데로 가야 되나? 조금 어렵네요. 뭔가 맘처럼 안 돼서 그래요. 나무 일단 좀 끌고 가야 되고요. 뭐 필요하잖아. 우선 생존을 위한 먹을 것들. 그냥 차라리 알려주면 위치를 딱 처음부터 찍어서 알려주면 좋을 텐데. 당연히 이러면은 사람들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여기다가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일단 돌아가 봅시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쪽으로 가야 되나? 관리자 있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도시로 가보죠. 안녕? 오랜만에 처형 액션이야. 예. 비가 참 자주 오네. 동네가 영국인가? 필터.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아직 안 되는데? 여기는 또 아니구나.
뭔가 세트장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제작이 안 된다고? 재료가 모자란 거야, 뭐가. 건물 탭으로 이동했잖아. 야, 이건 좀 골치 아프다. 뒤집힌 버스, 사냥터. 이건 뭔데? 진입 지점? 이게 뜬금없이 어디다가 건설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으니. 좋았네. 이거 조금 확 깨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게임 재밌었는데. 그죠? 좋았네. 어이가 없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잘 나가고 있는 게임이 갑자기 무기작정하고 이걸 어디다 지으라는 건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지금은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모자라서 안 된다는 건가? 미쳤네. 조금? 뭔가 좀, 조금? 그런데? 모자랄 수도 있죠. 그러면 재료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단은 가동산인은 일단 다 분해를 하고, 지금 제작에 필요한 건물에 필요하면 셀타 하나 짓기 위해서는 지금 나무 판자 짓고, 그 다음에 옷? 옷이 3개? 지금 못은 직접 만들 수 없고, 못은 근데 14개나 있는데? 못은 20... 그 다음에 다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 사이에 나무가 생기네? 어디다가 지어야 되는지를 200W 전류가 필요해요. 아닌가? 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재료 밧줄 주인공 그래도 일단은 뭐라도 꼈고, 일단 재료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커다란, 뭐야? 이런 지역도. 저 밑으로 내려가서 지도가 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해서 탐험을 해봅시다. 탄자도 만들어야 되니까 나무도 기회 있을 때마다. 뭐 죽는데 동작은 좀비만 있고 저는 없어서 다행이에요. 뭐야? 여기로는 지금 갈 수가 없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일 위쪽으로 그냥 쭉 올라가보죠. 자, 어쨌든 뭐 이제 지금 제가 쓰다가 있는 지모 플레이 지금 소감, 지금 양 이제 50분이 다 돼가는데요. 우선 게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훨씬, 저는 깜짝 놀란 게 훨씬 조작이 좋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훨씬 조작이 좋아요. 플스가 훨씬 낫습니다. 스팀판보다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좀 신기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그 그렇게 썩 패드가 무조건 좋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런 이런 약간 쿼터뷰나 약간 탑뷰 아니면 이렇게 사이드 조금 이렇게 대각 방향에서 이렇게 보는 이런 공중뷰 같은 거에서 하면은 당연히 이런 거는 마우스 이거보다 훨씬 그냥 마우스 조작이 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신기하게도 최적화를 패드에 굉장히 잘 해놨어요.
오씨, 총알이 없었네? 빵! 밟아! 의외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작 부분에서 콘솔에 많이 최적화를 시킨 개발사인 겁니다. 기존 시리즈가 사실은 그런 느낌 별로 없거든요. 기존 시리즈는 헛트 서바이버는 그냥 콘솔용이 아니에요. 그냥 조작은 가능한데 저는 뭐 당연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전작 생각하면은 스팀판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예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패드가 훨씬 편해요. 아이템 죽는 거, 뭐 파밍, 뭐 좀비 이용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오씨, 왜 주무시다가 얼굴을 보시네. 자, 너는 없나? 그건 누구의 공간이죠? 일단 쉘터가 어쨌든 이쪽으로 가서 이건 착한 양반들의 그거니까 실제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게임은 밸런스가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또 좀비 관련된 내용이네. 알았어요. 좀비 또 저렇게 했고. 아이고 씨. 그러니까 은근 밸런스가 안 좋아요. 딱 느껴지는 게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이제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초반에만 조금 알려주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그냥 유저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것 같아요. 밸런스가. 그러니까 나쁜 밸런스는 아니겠죠. 사실 이런 생존형 기반의 게임들은 사실은 그런 구조가 익숙합니다. 근데 자 근데 잘하고 있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거지 오이씨 전혀 모르는 상황. 어이씨 도발. 그리고 이게 초반에 특히 쉘터 지금 부분은 설명을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근데 분명히 어느 정도 포인트를 알려주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초반에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는 헤맬 수밖에 없으니까요. 유저가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게임하는 사람인데 뭐 불편을 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럼 아 이거? 이거 괜찮은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건설을 하려면은 여기 뒤로는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지금 뭔가가 꼬였다는 얘기인데 이 꼬이는 과정 내에서 어떤 판단도 못했다는 거. 그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깨요. 회복력이 없어요. 제작할 수 있는 것도 건물 어? 이제 똑같이 되네. 아 여기 참네. 재료가 뭐였으니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야, 내. 야.
이야, 오, 얘는 개튼튼해요. 오, 이거 왜 이렇게 튼튼해? 방탄가 보고. 아, 총알에 튼튼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 내가 입어야겠는데? 야, 씨, 내 거 부수지 말고, 씨. 이거죠. 부숴야지. 쉘터 아래층에 근처법 캠프 보관소에서 아이템을 꺼낼 수 있다. 아, 이거겠군요. 이거예요, 이거. 요? 캠프 수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만들 수 있는 걸 찾아봐야겠죠? 어쨌든 나무로 태워서 이런 식으로. 그럼 나무가 주변에 있는 데를 써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아, 골치 아파졌다. 결국은 기본,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재료만 날아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다 지을 이유가 없었던 거지.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무가 생산되는 지역이 이쪽 근처, 저 아래쪽의 숲 쪽에다가 사실은 건설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죠? 이런 것도 안 알려주는 거죠. 사실 지금 초반에 전기를 돌릴 수 있는 거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게 그걸 힌트로 판단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제가 건물을 지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초반에 이제 빌딩 그 건설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굳이 숨길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어? 너도 곧 쉘터를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데다가 사실은 지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꼬여버렸어요. 나무를 항상 구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쉘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판단하기 힘든.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안 돼요. 좀 깨는데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확실히 해보면 다른 부분보다 이런 부분에서 오는 실책 이런 게 사실은 조금 좀 소위 말하면 한통 깨죠. 그죠? 이런 데다 쉘터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굳이 이 위험한 데다가 쉘터를 지으라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빌딩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여기서 또 되죠. 그죠? 어쨌든 요런 게 조금 아쉽네요. 개인적으로는. 그죠? 그리고 요 옆에다 이렇게 지을 필요가 없죠. 요게 있으면. 그러니까 집을 철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지금까지는. 어이, 하지마. 오이씨. 이거는 트럼펫은 정말. 오이씨. 야. 죽겠다. 진짜 트럼펫은 우리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죠?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본 어떤 지금 저희가 경험한 어떤 실책들을 잘 커버하시면
사실은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게임 난이도, 초반의 난이도가 완전 쉽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이제 아까 같은 쉘터를 짓는 과정. 근데 뭐 어차피 그거는 뭐 초반에 이제 1시간 정도면 만날 수 있는 과정이니까요. 미리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오. 안정적으로 집을 구하셔서 승리의 파라다이 지를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플레이한 싱어플레이 및 소감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찍먹 게임 영상이나 공략 소감 등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참 게임이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저는 이제 아마 다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WWE 2K24와 그 다음에 유니콘 오버로드 이런 게임들로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